네, 카지노 코스타스 초구. 부드럽게 네, 초구 성공. 자, 이 모양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연습해왔던 1, 4, 9번의 포지션 플레이네요. 네. 살짝 붙었고요. 네, 걸어치기 가야죠. 자, 회전이 있고 네, 들어갑니다. 네, 걸어치기. 잘 걸어쳤죠? 네, 전혀 힘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 쿠드롬과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 오늘 화끈한 화력 대결을 보는 거죠? 네. 자, 이 고비만 넘긴다면 더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퍼쿠션 진입을 노리네요. 자, 살짝 결과는 넘어가요. 자, 석점 출발 보여줍니다. 카시도 코스타스. 쿠션보다는 좀 포쿠션 진입을 노렸죠? 그렇죠. 자, 하지만 원쿠션 이후에 살짝 밀리면서 벗어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잡힌 쿠드롱인데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정말 흔히 얘기하는 장난 아닌 경기력입니다. 네. 자, 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한 번만 삐끗하면 쿠드롬 선수 마무리 지을 기세거든요. 네. 자, 지금은 얇았어요. 자, 삐끗했어요. 네. 쿠드롬 선수가 오히려 삐끗합니다. 네. 야, 너무 아쉬워하죠. 예. 자, 왜냐하면 지금의 옆돌리기는 일목적구가 한 바퀴 돌아서 긴 쿠션 쪽에서 적당히 공간을 만드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거든요. 대단히 쓴맛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살짝 어려운 옆돌리기입니다. 얇았어요. 아, 짧게 빠지고 말았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 첫 공타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큐를 세우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죠. 위에서 살짝 아래로 찍혀 들어가야지만 미끄러짐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쿠드로 옆돌리기를 직접. 자,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대회전이에요. 네. 노란 공이 먼저 빨리 돌아 나가야 돼요. 자, 빨간 공으로 가네요. 자, 하지만 아, 제자리. 그렇죠. 그런데 자, 아, 이게 들어갑니다. 네. 운까지 따라주네요. 네. 네. 어, 자리로 돌아가려던 쿠드롬. 네. 네, 행운의 득점. 행운의 득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빨간 공과 내공은 지금 붙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 노려요. 자, 저 얇은 두께를. 네. 이야. 그런데 아, 놓쳐. 아, 맞았어요. 어, 그렇죠. 네. 네. 빨간 공을 살짝 건드리고 갔습니다. 지금 네, 뱅크샷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아, 지금 와. 살짝 치고 지나갔죠. 네. 네, 빨간 공이 더 튀어나올 정도의 두께면은 내공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건드리다시피. 네. 정말 얇은 두께 노렸습니다. 먼저 살짝 묻었군요. 네. 네.
자, 지금 쿠드롱 선수는 공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떼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물질 제거용으로 공을 드러낼 때는 닦지 않고 이물질만 제거합니다. 네. 자, 참고로 공을 완벽하게 닦아달라는 요청은 세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먼지만 떼어달라는 네. 쿠드롱의 얘기였고요. 자, 현장에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도 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였던 오수정 선수와 비로 위마즈 선수 네. 집중해서 관전하고 있죠. 3차 대회 때 이 쿠드롱과 위마즈 선수의 대결이 있었죠. 준결승. 네. 그걸 내주면서 위마즈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맞습니다. 결국 꿈에 그리던 챔피언을 만들었었죠. 네. 옆돌리기. 자, 지금 두 번째 세트 선공은 카시토코스타 선수였는데 네. 묘하게 쿠드롱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행운의 득점 이후에 계속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회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바깥 돌리기. 네, 회전력 오, 충분해요. 키스가 나갔고 나 득점으로 다시 또 하이런. 하이런. 자, 순간적으로 찰나에 저 키스 피하는 저 동작들 정말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저 키스까지 빠지면서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지금 거의 주저앉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현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은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를 그 순간순간 이닝마다 느끼거든요. 네. 자, 지금은 쿠드롱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안으로 짧게. 아. 무시무시하죠, 쿠드롱. 네. 네. 자, 안으로 짧게 하단 당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에서 타격 또는 약간의 하단만 만들어낸 그런 확률적인 공격이었어요. 자, 벌써 6점. 물안고 오른쪽입니다. 더블 쿠션이죠. 됐어요. 자, 편안하게 득점. 계속되는 하이런. 자, 이번에도 강하게 친 이유가 있죠. 너무 부드럽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목젖고 주변으로 돌아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버스 핸드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친 거예요. 네. 아주 매서운 공격력. 자, 지금 쿠드롱 선수는 테이블 위에 그냥 빠져 있어요. 네. 네. 왼손 장갑을 또 미리 챙겼고요. 항상 주머니에 준비되어 네. 있죠. 안으로 짧게 지내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스테너 하이런. 살포시 접어서 주머니에. 잘 접어놔야죠. 일단 네. 또 꺼냈어야 되거든요. 아, 카시도코스타 선수. 네. 테이블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회가 전혀 없어요. 한 번 공타를 쳤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은 빗겨치기입니다. 길게. 자, 이거를 억각으로 빗겨쳐서 그리고 포크션 살짝 공간은 있는데 아시진 않아요.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자, 이렇게 약간 큐를 세우면서 두께를 편안하게 가져가는 네.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이 억각 빗겨치기. 사선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각도. 네. 정확한 진입. 자, 오늘 기술력, 쿠드롱 선수의 기술력 거의 200%입니다. 네. 빗겨치기로 대회죠. 자, 길게. 자, 여기서 살짝 퍼지면 됩니다. 또 정확하게 도달. 야. 하이런! 10점 연속 득점. 자. 멀리 돌아서 안방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쿠션에서 반발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12시 반에서 1시 반 방향의 당점이 좋았죠. 하이런 10. 자, 지금도 돌리기. 컨트롤이 좋았죠. 아, 또 갑니다. 네, 11점. 12대. 하이런 11점. 오, 저 집중력 보세요. 네. 자.
어떤 대회보다도 집중력이 지금 두 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자, 그리고 외길이에요. 옆돌리기. 정확하게 도달. 13-3. 이제 매치 포인트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뱅크샷 나와 있거든요. 투 뱅크 나오죠. 네. 아, 하이런 12점에 네 세 포인트. 아, 매치가 아니라 세트인데요. 네. 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또 2이닝이에요. 자, 두 점 끝내기. 아, 최고의 버리지 달성하겠는데요. 아, 카시토커 스타스. 뭐, 침 삼키는 일 외에는 지금 할 게 없네요. 자, 투뱅크 가볍게 마무리.